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늘 이펙터를 언급하기 전에 이 친구가 RC 부스터 20주년 기념 모델이에요. 네. 20년 전에 페달보드 위에 소틱이 올라가 있다. 그 친구는 잘 사는 친구. 그리고 맞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뭐 저희가 리뷰를 진행하면서 뭐 중간에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초반에 좀 털죠. 네네. 그러니까 쪼틱 같은 경우는 뭐 쪼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액쪼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액쪼틱이라고 불렀어요. 뭐 지금은 쪼틱이라고 부르는데 그 쪼틱 페달을 너무 갖고 싶었어서 그걸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서 중고로 매물이 뜰 때마다 중고도 올라오면 바로 팔렸었죠. AC 부스터, BB 프리앰프, 맞아요. RC 부스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RC 부스터까지는 쓰진 않았었고 네. AC 부스터와 BB 프리앰프를 이제 정말 오랫동안 썼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썼고 그거를 내가 사서 페달보드에 올렸을 때 뭔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나의 기타 실력과 나도 이제 어떤 그 형들이 쓰는 페달보드에 있는 페달이 있다. 명함 같은 페달이었죠. 그죠. 그때 뭔가 그 RC, AC, BB와 네. 풀톤의 이제 풀드라이브 2 그리고 맞아요. OCD. 요게 이제 두 개의 라이벌 구도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페달보드 보면 여전히 뭐 예를 들면 알바네즈라든가 뭐 보스 거를 MXR 쓰는 친구도 있지만 보드를 이제 공연장 가면 딱 까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탁 꺼내서 딱 했을 때 저 사람은 풀드라이브도 쓰네. 부럽다. 뭐 OCD까지 있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막 이러다가 BB랑 AC 딱 올렸을 때 그 뭔가 나 BB AC 쓴다. 약간 이런 뽕이 거기에 플러스 제가 또 왜 무슨 뽕을 썼냐면 OCD까지 썼어요. 그래서 OCD까지 해서 그 드라이브 세 개를 완성시켜서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참 추억의 페달이고 그리고 물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소틱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됐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하이엔드 페달하면 몇몇 개 있었죠. 온리원이었죠. 온리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케팅도 그때 뭐 되게 외국에서는 되게 공격적으로 했지만 그 이후로는 굳이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너무 잘 팔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리뷰 시작하기 전에 현피딩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요즘 저도 관심이 없어서 요즘 또 쪼틱이 괜찮나요? 겁나 잘 팔린다. 지금도 잘 팔린다. 근데 그 이유 알 것 같아요. 그 리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이 길지만 쪼틱을 쓰면 어떤 기타를 가져와도 쪼틱 소리가 납니다. 그게 매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연장에 가도 내 소리를 낼 수 있다. 근데 그리고 이 크리스탈 클리어라는 사운드. 그러니까 이 때묻지 않고 그냥 진짜 순수하게 부스팅을 해주는 페달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사운드를 갖춘 부스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소틱의 제품들이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소틱에서 제작이 되는 RC 부스터 클래식 2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페달, 소틱의 RC 부스터 초기 디자인으로 제작된 클래식 버전은 2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1000개 특별 패키지로 출시되었습니다. 극강의 투명함을 자랑하는 20dB 플러스 클린 부스트와 플러스 마이너스 15dB 2밴드 액티브 EQ로 더욱 패타면서도 놀라울 정도의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20주년 기념 패키지에는 소틱 뮤지션들 11명의 사인 피크와 실리콘 밴드 등 다양한 굿즈를 함께 포함해서 박스에 넣어드리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오늘은 네. 제가 쪼틱 썼을 때 네? 자주 쓰던 세팅을 프리셋처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네. 기본 한번 들어볼게요. 네. 12시 이게 기분 좋게 올라가죠. 맞아.
이게 뭐 오늘도 진짜 오랜만에 쳐보고 네. 다시 느끼는 건데 쪼팅을 걸고 치잖아요. 내가 뭔가 기타 좀 더 잘 칠 것 같아 느낀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이 이펙트 세팅이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꾸 뭔 말이냐면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 RC 부스터 저도 이거 기술력을 잘 모르니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다른 페달과 좀 다르게 그 RC AC BB가 그 특유의 그 컴프레싱한 영역이 맞아요, 맞아요. 있어서 그 피크 뭐 이렇게 기타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이런 게 서투신 분들도 커버가 되는 네, 뭐 근데 이거를 약간 추상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타줄을 갑자기 이렇게 기름칠해서 내가 손이 좀 미끄러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훨씬 더 부드럽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C나 AC, BB를 쓰시는 분들은 물론 잘 치시는 분들 지금 더 빛을 바라겠지만 왼손 오른손 약간 타이밍 안 봐주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약간 틱틱 끊어지는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이 페달 쓰시면 어? 뭐지? 역시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거는 페달이 잘못된 거였어. 장비빨이 중요해. 이 페달이 나랑 안 맞는 거였어. 나는 원래 이게 잘 치는 거였는데 내가 착각하실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AC 부스터, BB 프레임프 쓰다가 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시대 때 OCD가 있었잖아요. 네네. OCD 썼을 때 당황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OCD는 그런 거 짤었거든요. 너가 치는 대로 다 들려줄 거야. 그리고 뭐 현대적으로 와서는 또 어떤 페달이 있냐면 베무랑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베무랑 같은 거 짤 없습니다. 그냥 차가움의 끝. 너가 약간이라도 삑사를 하면 그 소리 다 들려줄 거야. 라는 페달인데 이 쪼틱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되게 스무스하게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네 셋업을 뭐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베이스를 풀로 해서 네? 기타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써?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네? 일단 들려드릴게요. 약간만 줄여요. 네. 지금 이렇게 베이스를 패트해놓은 네. 상태에서 오버드라이브를 가는 거예요. 네. 저음이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내가 쓰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굉장히 패트해지면서 왜냐면 그때는 좀 그런 페달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오버드라이브 페달 그 왜 우리 옛날 때도 막 밑에서 빵빵 그런 소리 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해서 RC 부스터라든가 AC 부스터 힘을 빌려서 그런 네. 소리를 만들었던 그런 게 있고요. 뭐 당연히 일단 또 풀게나 한번 들어봐야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소리는 안 됩니다. 네. 이게 다예요. 이런 소리들이 이 게인이 거의 안 들어가지만 더 탱글탱글해지는 이거를 풀게인을 해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오버드라이브의 게인을 좀 줄인 거예요. 네. 지금 오버드라이브는 시계 주고 다 12시예요. 네. 여기서 오버드라이브 밟아주면 여기서 꺼볼까요? 네. 완전 다르죠? 지금 허공에 암질했어. 자, 여기서 또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네. 세팅 중에 하나가 조금 근데 RC 부스터는 사실 많이 만질 게 별로 네. 없습니다. 약간 볼륨을 좀 올려주는
그래서 공연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리듬을 쳤을 때도 굉장히 힘이 살아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RC 부스터, 그러니까 RC 부스터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쇼티의 앰프 그 페달 친화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OCD 풀톤의 OCD가 이제 다시 뭐 이제 그 시대 때 네. 아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친화력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뭘 잘 물려야 되고 잘 써야지 좋고 그리고 사실 풀기에는 뭐 못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소리가 이게 째져서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건 크런치 톤으로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맞아요. 근데 쇼틱은 뭐 어떤 페달을 갖다 붙여놔도 그냥 그래 너가 좀 약간 모나네구나 내가 그러면 싹 바꿔줄게. 너 성질 드러우네구나 약간만 죽여. 너 정말 좋은 애구나 내가 더 좋게 만들어줄게 할 수 있는 페달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리뷰하면서 추억도 좀 되듬어봤지만 좋네요. 까먹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은총 씨가 정리해 주셨던 모든 보완을 해주는 사운드를 보완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제가 봤을 때 큰 키포인트는 유려한 컴프 사운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주자가 접근을 하든 이 단순하게 안 좋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기타를 연결을 하고 어떤 연주자가 연결을 해도 소틱 소리가 난다라는 게 네. 이제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은총 씨가 정리해 주신 대로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가장 완벽하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로 추억은 방울방울 옛 추억도 떠오르고 멋진 사운드로 연출을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RC 부스터 클래식 20주년 기념 모델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저는 이제 한 주평도 약간 좀 옛날 사람처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현도 씨가 사자우라는 노래를 냈어요. 그렇죠. 거기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한 주평입니다.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뭐 이거는 그렇네요. 이게 오랜만에 다시 들었지만 너무나 기술력이 좋아져서 많은 종류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 예전에 뭐 렉에 박혀있던 사운드 뭐 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에서 막 많이 옮겨옵니다. 막 앰프 것도 막 최대한 비싸게 재현하고 그래서 종류는 많아졌지만 RC 부스터가 그러면은 그런 페달들에 비해서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 그냥 최고의 페달을 만들어서 그냥 클래식이 돼버렸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RC 부스터는 역시나 명기네요. 역시나 명기고 여러분들 이거는 혹은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한 번도 쇼틱 페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이게 예전에 나와서 떨어지는 페달도 아니고 왜 지금까지 계속 팔리고 왜 지금까지 그 쇼틱에서 계속 생산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명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꼭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뻔하지만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 실제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명 부스터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런 전쟁터 같은 곳에서도 소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완성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 때문에 완성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6형 쉽죠. 와, 이건 약간 향수가 네, 맞습니다. 묻어있는 점수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뭐 제가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뭐 늘 그날따라 기분도 맞습니다. 다르고 뭐 그날따라 컨디션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펙터 대전이 이제 시작되기 전 뭐 아니면 부티크 이펙터의 출발의 시작점을 알린 네네. 어떤 건 상징적인 의미로도 드린 것도 있고 여전히 좋기 때문에 하여튼 의미 있는 점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모로 원청 씨 말대로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